우리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하드웨어적 여러 면에서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가 틀림없다고 이것을 5.16과 같은 혁명전신으로 밝혀내야 된다고 모였습니다. 여러분, 전 세계 역사에 대통령 선거를 재선거를 키운 학생 거의 없습니다. 그런데 2016년도에 오스트리아입니다. 오스트레일리아, 호주가 아니라 오스트리아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4월 달에 있었습니다. 그런데 당선자를 발표를 하고 다 끝났는데 부재자 투표에 의혹이 있다는 것 하나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했습니다.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검토해서 아 분명히 이것은 의심이 있다 해서 재선거를 명령했습니다. 그래서 10월 달에 5월 달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7월 달에 재판 결과를 내면서 10월 달에 재선거를 했습니다. 재선거를 하는 도중에 또 아주 단순한 의심사항이 발견됐습니다. 다시 재선거를 12월 달에 했습니다. 아하. 여러분, 왜 우리나라는 지난 21대 총선 때부터 수많은 부정선거에 대한 정황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이번 21대에서는 우리 자유통일당에 대한 집중적인 엄해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오늘 여러분 다 아셨죠? 왜 우리 성관위는, 왜 우리 행정부는, 왜 우리 국회는 이러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?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. 여러분,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. 여러분,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세계 역사상 가장 완벽한 평화협정이라고 했던 파리 평화협정을 단 2년을 못 버티고 폐망한 월남 폐망과 같은 것이 우리 앞에 눈앞에 와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. 그리고 목소리를 내주십시오. 옆에 확산시켜 주십시오. 반드시 재선거 해야 됩니다. 박수하겠습니다.